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3프로TV 글로벌 마켓 브리핑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아, 항상 감정의 요동 없이 우리에게 팩트만을 전달해 주시려 늘 노력하시는 우리의 대치동 일타 강사 미래에셋증권 대치 WM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 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홍석 매니저님. 그 퀄컴이 뭐 예를 들면 저 다른 데서 다 각자 칩들을 만든다고 하면서 약간 좀 어려울 걸 예상하지 않았었나 시장에서? 아마도 어제 그 정 프로님께서 과감하게 퀄컴 전략 매도를 외치시면서 다시 네. 한번 정반구론 과학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게 아닐까. 네, 시장을 이기는 그 과학. 놀랍습니다. 미국 시장까지 이렇게 제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말이죠. 여튼 글로벌 마켓 어떻게 됐는지 일단 중국 시장부터 그럼 한번 살짝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먼저 돌아보고 글로벌 마켓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 오늘도 3일 연속으로 중국 시장 오르는 모습 관찰된 하루였고요. 네. 상해 종합지수권을 0.5% 올라서 17포인트 올라서 3,474포인트까지 네. 회복된 모습이었고 심천시장도 0.2%, 홍콩 항셍시장도 0.8% 올라서 중국 시장이 그래도 비교적 안도감을 조금 찾는 모습이고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 실적이 좋게 나온 일부 기업들에게 조금 자신감이 관찰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특히나 관심 가져볼 만한 부분이 최근 중국이 기관들 수급이 은행 쪽으로 많이 조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국을 대표하는 초상은행이나 흥업은행 같은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서 오늘도 상대적인 강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고 네. 상당히 시총이 큰 대형주들인데도 초상은행 오늘 3% 올랐고요. 흥업은행도 3.3% 올라서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 관찰된 하루였습니다. 네, 중국 이제 또 가는군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대표 종목인 닝더스타의 우리가 CATL로 부르는 배터리 대표주도 오늘 3.5% 올라서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CATL이 원래 그쪽 회사 이름은 닝더스타이예요? 네, 맞습니다. 닝더스타의 영어 이름이 저희가 CATL이라고 부르고 네. 연결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닝더스타이가 CATL이 됐지? 하여튼 뭐 네, 한자로 표기한 이름과 영어로 표기한 경우가 전혀 다르니까 네, 중국 기업들이 네, 네. 사실 한자로 표기한 경우, 영어로 표기한 경우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최근 기관들이 선호하는 백주 기업들도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네. 강세 조금 관찰된 하루였고 오늘도 특히나 양화양조가 기관들이 수급이 오늘 좀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10% 이상 올라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귀주모티저 같은 초대형주들은 아직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한데 그 네. 아래 단의 약간 중대형주 정도의 백주 기업들은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다시 받는 모습이고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백주 브랜드가 양화양조고 네. 양화양조에서 천지람이라는 브랜드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백주인데 오늘 네. 양화양조 많이 오른 모습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기분 좋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또 늦겠죠, 뭐 그죠? 정반꿀 때문에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화양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중국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참으시죠. 네, 주요 뭐 뉴스들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중국 시장 오늘 또 업데이트해볼 만한 뉴스 몇 가지 있었고요. 네. 오늘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정책이 시행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다시 한번 중국이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기술 굴기라고 해서 네.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고 네. 보통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5G를 포함한 통신 설비 그리고 전자기계 장비나 바이오, 화학섬유 같은 기업들인데 네. 상대적으로 하이테크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나오는 반면에 철강 같은 기존의 2차 산업을 대표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 조정이 나오면서 철강주들은 오늘 약간 또 조정받는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 나온 하루였고요. 네네. 오늘 철강 산업엔 조금 중요한 뉴스였던 게 수입 관세를 없애고 수출 관세를 오히려 높일 예정이라고 해서 네. 내부의 철강의 감산에 대한 강한 좀 제재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국 역시도 탄소 중립 관련된 뉴스가 오늘 또 새롭게 유입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의 발기유화 생태환경부 부처에서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게 네. 신규 고형 폐기물 재활용비를 60%까지 상향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네. 현재 중국이 기존의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한 30% 미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목표 비율을 60%까지 상향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중국의 재활용 업체들의 수혜가 조금 기대되는 모습이고요. 네. 뭐 대표적인 기업인 거린메이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런 기업들 입장에는 조금 좋게 볼 만한 뉴스 플로우가 조금 유입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 오늘 혹시 저 탄신일이십니까? 네. 아, 이거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하셨죠? 아니 여기 지금 뭐 댓글에 지금 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 네. 아유,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뭐 3단 케이크라도 좀 준비를 하는 건데. 아,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아, 아니요. 생일날 정 프로님과 함께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셔서 참 해피 버스데이 이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해피 버스데이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니, 가족분들이랑 또 네. 가족 아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해. 아닙니다. 아니, 뭐 더 할 내용 없으면 빨리 들어가시고요. 네. 할 거 빨리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실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이슈 점검할 게 그 FOMC 요거 좀 업데이트 해 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4월 FOMC 업데이트 내용 나와서 전달 네. 조금 드리기 위해 준비해 봤고요. 사실 지난 3월 FOMC 같은 경우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던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이고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음흠. 3월 FOMC에서는 뭔가 연준이 좀 완화적인 코멘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었고 관심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비교적 시장에 큰 관심 없이 조용히 조금 지나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내용 자체는 시장에 그렇게 임팩트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기존에 3월에 나왔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비시한 FOMC 그러니까 네.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고 여전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네. 시장의 안도감을 조금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이번 4월 FOMC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은 결국 테이퍼링을 언제 계획하고 있나요라는 얘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아직은 테이퍼링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예상했던 거죠, 이 정도는. 맞습니다. 네. 시장이 예상했던 거에 정확히 그냥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우스들의 뭐 반응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네. 뭐 리뷰의 분위기를 보면 긴장감 없는 FOMC였다. 뭐 시장에 그런 변화는 없는 FOMC였다 정도. 시장 예상에 딱 부합하는 정도의 FOMC로 네. 지나가는 모습이었고 네네. 다만 3월 FOMC 회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테이퍼링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더 확답을 해준 부분이 완전 고용 수준인 실업률이 4% 수준 도달할 때까지는 네네.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을 지속할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관심 가졌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2% 이상 인플레이션을 관찰될 때 테이퍼링을 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기존의 입장을 한 번 더 강하게 확인해 준 모습이었고 거기서 시장은 조금 안심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의 선물에 조금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 근데 FMC는 뭐 예상대로 얘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뭐 3월 FOMC와 내용 변화가 전혀 없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뭔가 더 완화적인 내용은 없었다 보니까 이제는 완화적인 기대감보단 가장 완화적인 FOMC가 지나갔으니까 네. 향후 FOMC는 이제는 좀 긴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 회의가 6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6월부터는 테이퍼링에 대한 암시가 조금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벌써 조금 나오고 있고 6월에? 네, 맞습니다. 아... 물론 하우스별로 의견은 약간 다른 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9월 정도는 돼야지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이 확인 가능할 거라고 보는 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그것보다 기축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6월부터는 테이퍼링에 대한 암시가 나올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이퍼링 하면 한다 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당장은 당연히 안 하겠습니다만 뭐 1년 후든 10개월 후든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요 정도만 나와도 이제 크게 한번 요동을 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이 결국 기대고 있는 건 FOMC가 주도하는 굉장히 유동성이 공급되고 시장의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이 현재 시장을 뒷받침하는 건데 네. 만약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이 작게라도 암시된다고 하면 시장은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 배경은 결국 비싼 가격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 그 뭐 공매도 우리가 이제 5월에 또 이제 다음 주겠네요, 그죠? 다음 주부터 공매도까지 재개되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혹시 이렇게 저렇게 좀 겹치게 되면 아,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최근 확실히 그 5월의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5월의 공매도 재개는 글로벌 이슈는 아니고 국내 어느 정도 로컬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5월의 공매도 재개 이슈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만들어내서 조금 지나친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고 하면 네. 뭐 현재처럼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 환경에서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크게 불안감을 느낄 정도 이슈까지는 아니라는 생각.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또 기회를 잘 노려서 제가 또 기회를 노리면 또 다른 분들이 네, 저도 좀 벌어야죠. 아, 언제까지 저는 까먹기만 합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 일단 그 FOMC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유럽하고 미국 시장 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살짝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유럽 시장 오늘 또 안정적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이고 네. 유로 스탁스 기준으로는 0.1% 소폭 오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들 뭐 영국 한 0.6% 정도 오르고 있고요. 프랑스 0.5% 정도 오르고 있고 이탈리아까지 해서 각 국가들 전반적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이라 유럽 시장 오늘 또 안정적인 상승 이어가는 모습이라 크게 불안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5월에 팔아라 뭐 이런 이제 뭐 격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시장은 이게 흔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5월에 팔으라는 게 그러니까 4월에 한참 막 실적 다 나오고 이제 다 잔치 끝나고 조금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5월이 두 가지 이슈가 부담을 주는 것 같은 게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불안감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월가의 굉장히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가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이 되면 주식 비중을 가능한 줄여버리고 시장을 떠나라는 조언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셀인 메이가 나오는 스토리가 나온 이유는 결국은 1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을 다 하고 나면 기대감이 숫자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을 좀 움직일 만한 동력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 특히나 올해 시장은 보면 작년 하반기 워낙 많이 올랐었고 올해 1분기도 주가 꽤 많이 좋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5월 시장에 대한 불안감 혹은 5월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거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매크로 전략이나 애널리스트 레포트들 보더라도 셀인 메이가 이번에도 통할까 아니면 이번 5월은 어떨까 5월에 관련된 논의가 좀 활발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5월에 올랐던 적도 당연히 있죠?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하게 5월이 하락이나 급락이 나왔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시장의 어떤 관심도가 약간은 식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국내 시장이 지금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연초에 우리가 기대감으로 대략
코스피 기준 3,25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다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3,200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네. 5월 시장을 이끌어갈 동력은 없는 상황인데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인 반도체 산업,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꽤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그렇게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부담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뭐 국내 시장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보통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이클이 워낙 좀 강하게 타는 주기가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던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에 우리가 고민한 영역이 시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많이 넓혀가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정확하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실적 나온 부분에 대한 뭐 체크나 실적에 따른 방향성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겠지만 네. 뭐 굳이 5월은 무조건 주식을 다 팔아야 돼. 5월에도 주식을 사야 돼. 그렇게 방향성을 완전히 예측하기엔 좀 어려움은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예,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 외에서 사두는 게 괜찮습니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막 오를 거 아니에요. 실적이 막 서프라이즈가 막 빵 터졌어요. 오를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오른 가격에 사야 되겠죠, 저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보통 혹시 이런 뭐 통계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성향이 한번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 뭐 한 이틀까지는 잘 가더라 뭐 이런 게 혹시 있나 싶어갖고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표정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네,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매수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조금 너무 단순해지는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기업의 주가에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는가 아닌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당연히 임팩트는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네.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가격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라고 하면 서프라이즈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주가의 하락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이후에는 새로운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네. 최근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못 올라가는 모습은 네. 가격에 벌써 이 부분 분이 선반영된 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 혹은 불안감을 조금은 네, 자아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 뭐 투자자분들한테 뭐 좀 도움될 만한 말씀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글로벌 마켓 브리핑 사실 클로징 멘트로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 그 투자자분들 혹은 제가 모시는 고객분들의 고민의 수위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5월인 것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을 조금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네, 오늘 왔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은 제가 WM 그 웰스 매니저 자산 관리사로서 약 10년 차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것들은 비교적 그래도 개인 투자자로서 국내에 성공한 투자자분들을 모시고 그분들과 함께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의 주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혹은 성공한 투자자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팁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리면 네. 조금 어려운 시장을 대응할 때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네. 그 성공한 분들은 어떻게 투자합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투자자,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은 첫 번째는 자산의 퀄리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퀄리티?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자산을 나의 네.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니, 그 내가 사는데 오르면 걔가 좋은 자산 아니에요? 아니면 원래 좋은 질 좋은 자산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질 좋은 자산이라고 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기업 자체의 펀드멘털이 장기적인 성장이 있고 네.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주가로서의 측면인 거고 퀄리티에 관련된 내용은 주가에 관한 가격의 변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펀드멘털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업의 성격 자체가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통 퀄리티 좋은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고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기업은 고른 것 같은데 저는 네. 근데 왜 항상 저는 안 될까요 그게 잘? 네. 만약 좋은 퀄리티의 기업을 골랐는데도 네.
내가 성과가 계속 좋지 않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될 건 좋은 퀄리티의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 것 같고. 그건 실패죠 항상. 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제가 모시는 성공한 투자자분들의 두 가지 요건 중에 네. 첫 번째가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퀄리티라고 하면 두 번째가 적정한 가격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낙관 혹은 지나친 기대가 반영된 비싼 가격에 사게 되면 네. 뭐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회복할 수 있겠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나 시간에 대한 기회 손실을 또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요. 아주 좋은 자산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게 제가 보기엔 투자의 핵심인 것 같고. 그 좋은 가격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 영역이죠.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좋은 가격과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분이 좋은 가격이랑 또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느낄 때 막 좋아 보이는 가격 그거랑 실제로 사기에 괜찮은 가격은 매우 괴리율이 큰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네. 현장에서 실제로 투자해서 성공한 분들과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현재가 비싼 가격이다 싼 가격이다 이 기준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PER이나 PBR이나 어떤 숫자로서 그걸 계측할 수 있다면 쉽겠지만 많은 경우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적인 도구들로 계측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진 경험 내에서 그런 부분을 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싼 가격이란 건 투자자들의 너무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지나친 낙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과도한 흥분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럼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시점은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시장의 관심이 어느 정도 식어 있거나 아니면 적당한 수준의 관심이 있을 때 진입하는 게 네. 좀 비싼 가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쉽지 않아요. 네, 별로 와닿지 않는. 아니 뭐 와닿지 않는다기보다는 느낌은 오는데 예를 들면 작년 뭐 한 4, 5월 이때 이제 원상회복 다 했잖아요. 네. 아 그때도 막 이게 너무 오른 가격 같아 느낌이 이제 왔는데 그때만 들어갔어도 사실. 그 뒤로도 한참 더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저 항상 그때까지 이제 저는 의심을 한단 말이죠. 아, 이제 많이 올라왔어. 조심해야 돼, 영진아. 정프로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손이 나가고 있지? 스탑. 이제 이런 이제 나름의 시그널들을 계속 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스탑 했더니 계속 올라가. 정프로 뭐야? 너가 지금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 왜 넌 시장을 이기려고 하고 있지? 시장이 올라타야 된다. 이제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가 이제 대체로 제가 몰렸던 타이밍이었지 않나 하는 반성을 이제 요즘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아마도 정프로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네.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공감하시고 똑같이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는 부분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현장에서 뛰어난 투자자분들께 배우는 지혜 혹은 그분들의 노하우를 어떤 식으로 전해줘야 될지 그 전달의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최근에 겪은 혹은 제가 최근에 제가 모시는 존경할 만한 투자자분들과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저희 고객분과 대략 3시간 정도 투자 대상에 대한 논의를 조금 했었는데 네네. 이제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분의 포트폴리오에 대략 30개 정도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30개 정도의 기업들을 보유하신 지님이 10년 이상 된 굉장히 장기 투자자시고 10년? 네, 10년에서 뭐 20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초장기 투자이신데 그 보유하고 있는 30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 네. 2차 전지를 대표한 기업, 뭐 철강을 대표한 기업, 뭐 유통을 대표한 기업, 인터넷을 대표한 기업이라고 하면 그분의 포트폴리오는 결국 각 산업을 대표할 만한 기업들이 모두 다 그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10년을 계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분이 대단한 건 네. 현재 시점에서 완성된 기업들을 10년, 15년 전에 미리 알아보는 그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도 대단하신 거지만 그 기업들을 지금까지 장기 보유한 것 자체가 네. 그 기업들의 퀄리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쩌면 그분 그 대표 기업들 말고 나머지 엄청 손해보고 다 팔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저 매니저님 보여주려고 자, 나 10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었네. 자네 이거 아나? 이제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그분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배웠던 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의 장기 포트폴리오 과정에서 네. 제가 이제 그분과 약 한 7년간의 세월을 함께 이야기하고 투자에 관한 논의를 나눴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훌륭한 기업들은 네. 시간의 흐름을 극복해내면서 점점 더 성장해서 굉장히 거대한 나무가 됐고 그래요. 네, 그 과정에서 도태되는 퀄리티가 나쁜 기업들은 점점점 포지션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뭐 미미한 수준까지 이제 줄어들어 있는 건데 결국 어떻게 해서 그분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해 보면 네. 결국 처음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기업의 퀄리티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가진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네.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현재 시점의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현재 시점에 대자 결정한다고 하면 네. 그 정도로 좋은 퀄리티의 기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저희가 조금 답을 찾기 쉬워졌는 게 과거 10년 전, 15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의 대상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찾아내야 됐다고 하면 현재는 네, 네. 어쨌든 미국이나 중국, 유럽에서 대표하는 기업들까지도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결국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10년 후, 15년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의 퀄리티의 기업은 저 개인적으로 결국 미국에 많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앞으로 10년 후에 또 역시 그 미국의 그 주도권은 쉽사리 깨지기가 어렵겠죠,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고요. 그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10년 후 이 세계를 이끌어갈 기업들 제가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사실 10년 후까지 버틸 수 있는 회사들을 잘 찾아서 좋은 가격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신데 이렇게 좀 현장에서 축하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카톡에 저 케이크 하나 넣어놨습니다. 네, 가시면서 이 앞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프로님 충분히 축하받았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아띠제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최홍석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